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태생 계획안에 대해서 앞서서 논의를 하셨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방금 이제 정보를 입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말 한마디 한마디 파급력 그런 걸 조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에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뭐 정확한 날짜라든지 절차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만이라도 네, 3월 중에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학교 쪽의 설명이 좀 납득이 되시는 상황이었던가요? 학생의 입장에서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당연히 납득이 어느 정도는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납득되지 않는 부분은 어떤 점이 좀 있었는지 답답하셨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추후에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회생 계획안 관련된 자료들은 저희가 함부로 이제 저희가 말실수를 한다든지 하면은 이제 오보가 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명지대학교가 파산 절차가 난다 이런 기사랑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조심스러운 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 학교 측에 회생 계획안을 좀 공유를 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하셨는데 거절을 당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그동안 요청을 하셨고 어떤 답변이 왔었는지 총학생회장 이제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법인이나 학교에 이제 학생처를 통해서 법인으로 전달이 되는데 저희가 회생 계획안을 공개를 해달라는 요구를 작년 법인 간담회에서 사무국장이 그 당연히 학생들에게 완성이 되면 공개를 하겠다라고 말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제 법인 측에서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저희에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법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회생 계획안이 완전히 갖춰지면 그때 학생들에게 공개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오늘 아까 전에 반선이사 관련해서도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뭐 교육부 차원에서도 반선이사로 진행해야지 뭐 회생 절차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맥락이 좀 깔려 있어서 그 요구를 하신 건지 그 부분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사실 반선이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이전에 저희 학교에 그 도입을 하라 그 학내 분교를 해결하려면 도입을 하라 라고 이제 행정처분을 내렸었는데 현재 관선이사가 사실 들어왔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명지학원의 이사들이 그 임원 취소 소송인가 그거에 불복을 해서 다시 지금 그 소를 제기한 상황이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관선이사의 그 권한들이 전부 다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육부의 지시대로 이행을 하고 교육부와 원만한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또 나왔던 얘기 중에 혹시나 또 지금 뭐 총장이 계속 유지되고 이후에 뭐 사태 해결이 좀 안 되면은 공동행동에 또 나설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주셨던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이 이행이 안 되면 공동행동에도 나설 계획 있으신가요? 일단 2019년 저희가 드린 보도자료에 2019년에 작성한 확약서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일단 확약서 내용에는 총장이 이제 폐교 파산 이런 이슈가 터지게 되면은 일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거를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고 싶지만 지금 총장은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 하나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위나 이제 그런 행동들을 좀 이제 재학생들 2,800분이 참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사실 2,800명 정도의 규모가 한 대학교에서 시위에 참여하면 그 어느 정도 파급력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시위 등을 통해서 네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말고 추가로 계획하고 계시는 공동행동도 다른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계획 중이긴 한데 사실 좀 자극적인 게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진행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관선인사대회에 교육부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제안한 것이나 지시사항을 추가로 있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로 보내주시면 네. 아, 네. 그게 사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저희도 바로 그냥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오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따로 질문지를 보내주시면 다 작성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회생 절차 회생 계획안에 관련된
네, 오늘 설명회에서 들은 내용들을 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진행이 됐습니다. 네, 2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일 불안해하고 어떻게 우려하는지 학생들 대표니까 좀 학생들의 목소리를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불이익을 우려한다든지. 학생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경우는 사실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폐교나 파산 같은 이런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불안에 떨고 있기에 저희가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 관련 뉴스가 뜬 다음부터 사실 폐교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학생들은 이제 폐교가 되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학생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공부를 꾸준히 해서 나름 노력을 해갖고 입학한 학교인데 명지대학교가 이제 자신의 모교이기도 한데 이제 폐교가 된다고 하면은 거의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걱정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관련해서도 이제 교육부에서도 저희 명지인들 학생들의 입장을 공감해서 원만한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나 그 원만한 결정 그 부분 혹시라도 교육부에서 사실 그 승용 대상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부 차원에서 현재 있는 법령이나 약간 어떤 룰 같은 거를 조금은 느슨하게 봐줘야지 사실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도 학생들 차원에서도 좀 승용 대상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 좀 포함돼 있을까요? 네, 사실 그 회생 계획안 전에 이전에 폐지당했던 회생 계획안 내용들이 거의 명전 유입 뭐 명 자연 캠퍼스 유휴부지 매각 그리고 명지 전문대 통합 이런 거를 통해서 개발을 해갖고 수익을 창출해서 그 빚을 갚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사실 그것들이 다 교육부에서 이게 교육용 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은 명지 법인에서 처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쪽에서도 그거를 승인을 해줘야 회생 절차에 돌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그거를 바라고 있는 바입니다. 초등학생 입장에서도 명지대와 전문대가 서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좀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직 사실 통폐합에 대해서는 교육부 승인이 나지도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학교 구성원의 그 동의를 구해야지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 그런 쪽으로는 대화를 잘 안 해놓은 상태라서 네. 입장을 오늘 진행한 회생 계획안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요. 일단 그 통합이 진행이 되려면 교육부의 승인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그 통합 추진 위원회를 그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통합 추진 위원회에서 학생들의 동의는 당연히 구해야 하고 그 직원들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좀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좀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통폐합을 진행한다고 해도 명지 전문대 학생들이 명지대생으로 졸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피해를 보는 거는 사실 강의실을 공유하여 사용한다던가 그 남은 인원들이 졸업할 때까지 강의실을 공유하여 사용한다던가 그런 문제인데 사실 그런 부분은 이제 통폐합이 진행이 되려면 사실 추후 몇 년은 바라봐야 할 상황이라서 네, 차차 논의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폐합 자체는 좀 다 통폐합은 공간만 함께 하는 건가요? 통폐합 자체가 그 부분도 정확한 안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폐합에 공감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빨리 모든 회생 계획안을 만들어서 지금 있는 채무를 다 상환을 해라에 포커스를 하는 거지 뭐 통폐합을 해라 이런 이항은 없습니다. 아,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좀 촉박한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고 네, 마무리하고 직책하고 상황 한 번씩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총학생회장 엄세빈입니다. 네, 자연캠퍼스 총학생회장 최정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